슬슬 시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안녕, 오늘 많이 보내. 게임 오버 할 때 본 것까지 합하면 진짜 얘 얼굴을 이제 정 붙겠다. 빨간 속옷에 그냥 어떤 정도 생기겠어. 부적을 손에 든다 이런 거 있네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는 병에 불 붙이고. 세 번째는 노래하고. 그 마지막에 부적을 불에 붙여. 이거겠죠? 에엄수라의 부적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 했다. 삑! 슈라님! 삑? 빽 같은 건데. 수아님! 그래서 불에 휩싸이려는 부적을 보고 주 선생이 비명을 지르고 부적을 빼앗으려고 야시키에게 달려들었다. 밀착한 피부에서 야시키의 땀과 주 선생의 체액이 체액 같은 게 서로 엉켜서 불쾌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주 선생의 손 안에 에엄수라의 부적이 손 안에서 새하얀 재가 되면서 공중에 흩어졌다. 주 선생의 분노에 타오르는 양눈이 야스키를 바라봤다.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슈라님을!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역으로 역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 주선생이 양팔이 바람을 가르며 맞나? 한꺼번에 먹잇감에 뛰어나갔다. 하지만 그 입이 물어 뜯은 것은 주선생의 몸이었다. 어째서? 본인의 팔이 본인을 물어뜯는다네요. 뱀들이 뜯어먹고 있는 것은 딱 야시키와 피부가 접촉한 부분이었다. 인간의 냄새가 옮겨붙은 것 때문인가? 유일한 인간의 부분이 남아있던 그 몸체를 뱀들에게 먹혀서 주 선생은 환희의 목소리를 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김오찌네요. 네. 김오찌? 했는데 아 끝났어? 이게 성불이야? 안 김오찌가? 주 선생을 먹어치우고 자유의 몸이 된 과거의 양팔이었던 것은 절반으로 쪼개진 몸을 꿈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뭐야 안기모찌 엔딩은. 기승전 기모찌였어. 네 안녕하세요. 주 선생의 기척이 사라졌다. 어떻게 잘 된거죠 이거?
아이의 모습, 아이의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증표가 사라진 거겠지. 하지만 내 건, 네.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아까 했던 거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나왔던 부분은 여튼 미안한 듯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익숙해. 니들은 살았으니 괜찮아라고. 그것보다 저게 신경 쓰이지 않니? 하네요. 주우 선생이 사라진 장소에 접힌 종이가 접혀서 떨어져 있다. 펼쳐보자. 그것은 오래된 지도였다. 아, 전에 봤던 거네요. 회중전등으로 비춰보자. 육군이라는 문자가 먼저 떠올랐다. 이게 히로시가 말했던 도둑맞은 물건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음악실에 빠져나왔다. 아, 잠깐만요. 아, 뭐야. 잠깐만요는 하는데? 뭐야. 왜 그래? 악보 가져가려고요. 네. 아, 이 부분은 무조건인가 보네요. 이 배드면은 돌아가서 꾀액 하는 거고, 배드가 아니면은 그냥 잘 돌아오는 거고 그런가 보네요. 야시키 씨! 아, 돌아왔네. 교실에서 뛰쳐나온 아이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왜 그래? 뱀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서 어깨에서 등 속으로 꿈틀하고 들어갔어요. 울상이 된 목소리로 아이가 답한다. 얼른 꺼내주세요. 가슴팍에 달려든 아이의 등 뒤에 손을 돌려본다. 손을 뻗어본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제 알았으면은 얼른 좀 떨어져 줄래? 계속 그렇게 잡아당기면 숨이 라고. 잡아당겨? 어딜 잡아당겨? 아무튼 아 죄송했어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 아니라고요. 그 차가운 감촉 진짜였어요. 그러면 뛰어서 오던 도중에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악보 쪽은? 아, 그건 잘 가져왔어요. 멱살 잡은 것 같아요. 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기다릴 테니까 돌아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이 H 초등학교에서 나오고 차에 타고 저택으로 갔다. 별일 없이 끝나네요. 자, 이제 뒷이야기를 봅시다. 아까 전에 스킵했던.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지금 돌아왔어요. 라고. 어머, 어서 와. 내 증표는 무사히 사라졌어. 고맙구나. 내 거는 안 사라졌지만. 아, 뭐, 증표로 죽는다는 거난 아직 안 믿으니까. 신경 쓰진 않지만. 말과는 반대로, 히로의 이빨이, 딱딱 울리고 있다. 덜컹덜컹 울리고 있다. 덜컹덜컹. 따닥따닥거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보다, 야시키 씨. 즈가와 녀석이 뭔가 갖고 있지 않았어? 혹시 이거 말하는 거야? 즈가와? 가방에서 주선생이 갖고 있던, 오래된 지도를 꺼냈다. 그래, 그거야. 우리 집에 전해지는, 중요한 물건이야. 히로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손에서 지도를 뺏어갔다.
그냥 생으로 가져가는 것 받는 것도 못하니까 대신해서 이걸 줄게. 배기의 주머니에서 보라색 수첩을 꺼냈다. 색깔은 다르긴 하지만 그 뭐야? 여튼 그게 지하에서 주웠던 붉은 수첩과 같이 비슷했다라고 똑같았다라네요. 즈카와의 방에 있었던 그 녀석의 일기야. 이걸 썼을 무렵에는 아직 머리 상태가 정상이었던 것 같아. 그녀에게서 보라색 수첩을 받았다. 히로시의 치도 말인데 주 선생이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자세히 들려주지 않겠니? 자세한 거 알려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싫어요, 라고. 이거는 보물 지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흥미가 생기는 걸, 라고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돌려주기 전에 한번 볼걸 그랬어요. 이러네요. 자, 땡땡땡. 그 순간 시계의 종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날이 밝는 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모두 오늘은 이제 쉬자. 2층에 객실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그거 참잘 됐네. 그리고 아이하고 야소카 씨는 당신들은 내일 이 저택에서 떠나줬으면 해. 증표가 사라진 이상 이 저택에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어머, 표정이. 당신하고 히로오카 씨를 놔두고 내가 혼자 지금 나는 가라는 거니? 나는 가라는 거니? 농담은 거기까지 해줘. 나는 사야 씨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사야 씨한테 부탁을 받았었다고. 마음은 기뻐. 하지만 마음은 기뻐요. 하지만 증표에서 벗어난 사람은 일상 세계로 돌아가 주는 것. 그게 이 저택의 주인이었던 쿠조 사야 씨와 메리의 의지였어? 메리가 원하는 거였어. 하지만 야스오카 씨, 당신은 다른 형태로 협력해줬으면 해요. 당신은 심령 현상을 잘 알고 있고 그쪽 방면에 지인도 있을 거예요. 그 지식과 연줄로 증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해 주시겠어요? 그런 조사는 저는 아무래도 잘 되지 않아요. 나는 괴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다. 이런 방법밖에 떠오르지가 않았다. 메리가 있으면 좀 달랐겠지만 없으니 뭐. 야스오카는 천천히 이쪽의 얼굴을 보면서 말이 없어졌다. 나도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시선을 계속 받아들였다. 알았어. 몸을 쓰는 건 젊은 애들한테 맡기지.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협력할게. 그리고 내가 남아있으면은 아이까지 남는다고 말 꺼낼 것 같고 말이야.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그래, 나에게 맡겨. 그렇게 말한 야스오카의 태도는 뭐야, 모모하고 든든하게 보였다라고. 점술사로서 성공한 이유도 그러한 인덕 덕분이겠지라네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쉬게 해줘. 뭐야? 늙은 몸에 채찍질을 해가지고 이제 지쳤어. 그럼 안녕. 그리고 얘가 야시키 씨,
정말로 야소가 선생님이나 제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잖아. 앞으로도 어떻게든 할수 있을 거야. 마음속의 불안을 짓누르고 석연치 않은 미소를 띄었다. 여기서 아이를 걱정시킬 수는 없다. 굉장히 많은 히로인 역캐들이 지나가는데, 이 게임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야시케씨를 믿을게요. 그 대신에 약속해주세요. 증표가 사라지면은 제 라이브를 한번 보러 오시겠다고요. 웬 선택지? 알았다. 사양할게. 특등석이라면 할게. 자리 하나만 예약해달라는. 물론이지요. 야시키 씨를 위해서 SS석을 하나 비우고 기다릴게요. 오. 그러면 먼저 실례할게요. 안녕히 좀 보세요. 얼마일까요, 특등석? 10만 단위일 텐데. 아, 이런 이런. 그 말은 난 나무라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증표의 저주는 비과학적이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었어? 당연하지. 그런 거 믿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반대로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야. 실제로 야스오카 씨나 아이의 증표는 갑자기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 것뿐이라고. 정말 그것뿐이라니까. 네, 필사적으로 숨기고는 있지만 역시 심령 현상이 무서운 것 같다. 무서워하는 것 같다. 그래. 도와준 은혜도 있고 하니까 너한테는 약간 얘기해 줄까? 어쩌면 내 증표와 관계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그 지도와 관련된 얘기야? 주인공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라고. 그건 말이야. 이 HC에 있는 지하호호의 지도야. 다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는 것 같은데요. 다음화의 내용을. 즉하와가 지하호를 발견한 것도 이 지도 덕분이란 말이지. 50년 이상이나 전에 시설의 지도를 그렇게 원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건 비밀이야. 하지만 어쩌면 즉하와가 괴물이 되는 원인은 그 지하호에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아까 전에 자세히 알려줄 생각 없다라고 말했지? 나도 피곤하니까 이제 잘 거야. 그럼. 히로호의 등은 객실 쪽으로 사라졌다. 뒷모습은 객실 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만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 지하호, 육군, 그리고 즉하와의 변모. 그리고 그 지하호에 들어갔을 때의 무슨 감? 어쩌고 감?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안 되겠다. 지금의 이 피곤한 머리로는, 그런 말들이, 그저, 전멸을 반복하기만 한다. 번쩍거리기만 한다, 한가? 여튼,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기시감이요? 오늘은 이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토크로 다음 장으로 갑니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데로 가나요, 그냥? 아, 죽어버렸어. 어떡해. 우리의 치유 요소, 유일한 치유 요소, 메리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아마 누군가 하나 남아있었으면 살았을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가 안 남아있었으니까 죽은 건데, 이거 아무리 봐도 형사가. 형사를 계속 살려놨어야 돼. 아, 어쩌다 이렇게 됐을꼬. 뭐,
형사밖에 짐작 가는 게 없는데 애당초 망한 게 형사밖에 없잖아요. 우리 형사 말곤 잘했잖아요. 다시 할까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대로 가봅시다. 이건 이거대로 또 다른 엔딩이 있고 잘되면 잘되는 대로 엔딩이 있겠지. 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거 보자. 그 노트 보자. 노트 여기엔 없지? 보라색 노트를 받았다고 했죠? 보라색 노트. 보라색 노트. 아, 이거 11. 아직 멀었고. 깜짝이야. 이 부분인가? 일지가 어디부터야? 아, 여기부터다. 겁나 길다. 읽을게요. 겁나 길어요. 네. 히로로부터 받은 즈카와의 방에 있었다고 하는 그녀의 일기. 거기에는 괴이가 되기 전에 즈카와가 무엇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경위의 단편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유년기의 회상이었다. 시작은 유년기 회상이었다. 왜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그것을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몇 번이고 물어본 다음에 질책을 받았다라고 한다. 맞나? 즈카와는 지능이 높고 성적도 우수했지만 사람을 싫어하는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동물들은 좋아했다. 주변에 숨기면서 근처 폐가에서 주워온 많은 동물들을 귀여워했다고 한다. 귀여웠다는 것 같다. 그러한 그녀가 나이를 먹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백의 대답은 동물 냄새 나는 사람은 싫다라고 즈카와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고백에 차였네요. 네. 그날 밤 근처에 폐가가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무서워요. 왜 불태웠나요 이거. 남자가 그랬다고 집을 다 태워버린 거야? 일기에 그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다. 하지만 화재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다. 이야긴 들은 적이 있다. 그래, 똑같이 즈카와의 빨간 수첩에도 있었다. 실험 동물에 둘러싸인 그녀의 연구의 낙원, H초등학교 과학실. 그 낙원의 종지부도 화재였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기묘한 우연인가? 여튼 접점인가? 소녀시대의 회상이 끝나고 일기는 즈카와가 학교에서 퇴직한 뒤에 연구원 시대의 것으로 넘어갔다. 히로와 같은 직장에 있을 때 일기다. 인간이 싫다. 때때로 그런 말만 나날이 그런 말만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증오에 가까운 감정은 MH와의 만남에 있어서 결정적이 되었다라고 한다. MH란 히로를 말하는 거겠지. 히로 마도카니까 MH 얘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동료인 히로와 잘 지내면서도 하지만 뒤에서는 그녀를 필두로 사람에 대한 증오에 가득 찬 내용.
그런 즉하와가 생물 연구 일을 통해서 유일하게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육체를 증강시켜 진화시키는 인체 실험의 기록이었다. 인체 실험의 기록이었다. 일기에는 고금동소의 수상쩍은 인체 실험을 검증하고 싶다는 원망, 희망이라고 할게요, 저거. 원해하는 그런 게, 거기다가 피험자가 내 자신이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정보를 모았는지는 불명확하다. 일기의 끝부분에는 몇 개인가 본 기억이 있었던 글귀들이 있었다. 육군, 지하호, MH의 지도, 매놀, 수라. MH의 지도란 즈카와가 히로로부터 빼앗은 그 지하호의 지도겠지. 불상을 안고 있는 백이의 여자 즈카와는 지하호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그녀를 주 선생으로 변모시킨 무언가가 지하호에 있는 것이다. 애염이었나? 슈라님. 역시 도둑맞은 불상과 이어지는 무언가가 아닐까? 이 슈라님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얘 이름 뭐였나? 즈카와 가쿠예요, 이 이름? 아니, 마나비. 이거 마나비라는구나. 즈카와 마나비의 일기는 이렇게 끝났다. 이전의 대전쟁 불상의 모모로 못 읽어요. 불상의 어쩌고로 나는 혐오하는 인간을 끝낼 수 있다. 육체 정신 그 경계를 부수고 신세계의 문을 연다. 아, 예지. 지혜. 불상의 지혜 같은 건가 본데? 여튼, 불상의 뭐 덕분에 인간을 벗어나서, 신세계에 문을 연다라고. 이 즈카와가 뭔가 이 괴이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뭔가를 찾아낸 게 아마 이 방공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케이. 다 읽었다. 대강 내용은 뭐 이런 뒷이야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서 괴이가 됐는지, 애당초 뭐 사람을 싫어했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동물 냄새 난다고 차이고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5장이죠? 내일은 5장을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은 비가 안 왔어요. 분명히 낮엔 비가 많이 왔는데, 근데 내일 또 비가 올 테니까 계속 이렇게 비 오는 날 밤에 호러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비였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